사랑하는 아버지께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은 아주 어릴 때 이후로 처음이라 조금 쑥스러운 것 같아요. 이런 편지도 사랑한다는 말도 좀 더 자주 했어야 했는데 벌써 가족의 품에서 독립할 나이가 되었네요. 지난 8년은 제게 보물과도 같은 시간이었어요. 학원에서 한 공부도 여기저기에서 한 아르바이트도 힘들었던 기억보다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는 것을 보면 아마 이제는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이 되어버렸기 때문이겠죠. 하지만 이제는 함께한 시간을 밑거름 삼아 앞으로 나아갈 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그건 거짓말일 거예요. 저는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?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? 모든 것이 안개 속에 숨어있는 것 같아서 두렵기만 해요. 하지만 이제 어엿한 성인인걸요.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게다가 저는 인간계를 구한 용사의 딸이잖아요? 저는 아버지가 구하신 이 세상을 한층 더 멋진 세상으로 만들고 싶어요. 그 꿈을 향해 노력하는 제 모습 꼭 지켜봐주세요. 어머, 오랜만이야. 전에 우리 타가스에서 자주 일했었지? 어떻게 지냈니? 그게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어요. 그런데 잘 안 되네요. 그랬구나. 그럼 우리 타가소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는 건 어떠니? 라다니아 씨의 타가소에서 보육교사로? 요즘 원생 숫자는 늘었는데 돌봐줄 사람은 부족해서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거든. 너라면 딱이라고 생각하는데? 저로 괜찮으시겠어요?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를 쓰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. 에이, 잘하면서 왜 그래. 어때? 우리 타가스에서 일해볼래? 감사합니다, 라다니아 씨.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. 나야말로 잘 부탁해. 타가소에서 일하게 된 아가씨는 완벽한 실력으로 동료들에게 호평을 받았다. 모성 본능이 넘치는 그녀에게 아이들을 돌보는 일은 천직과도 같았다. 아이들도 상냥하고 유쾌한 아가씨를 잘 따랐다. 학부모들도 그녀가 자기 아이를 계속 맡아주길 바랄 정도였다. 아마 아가씨는 왕국에서 아이들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보육교사가 아닐까? 아버지, 아이들은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.